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.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.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. 남편들아,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.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.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. 아멘. 아멘. 네. 신랑 신부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. 두 분 축하합니다. 네. 우리 신랑은 그냥 입이 막 이렇게 뭐 기어가서 달리는 것 같아요. 네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분이 만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두 분과 또 양가 부모님들 축하를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그리고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아멘.